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간밤에 또 25,000달러를 터치해 주긴 했지만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관련한 동향들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알렉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믹스가 재상장을 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재상장이 코인원에서 추진이 된 건데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서 위믹스의 스토리라인들 알렉 전문가님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위믹스는 이제 어저께 이제 재상장을 급박하면서 맞아요. 대부분 이제 막 혼선들이 좀 많이 왔었죠. 40%까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닥사가 이제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뭐 어떤 거냐고 물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님들이 그 만드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통량의 차이가 있어서 상폐를 했는데 코인원이 갑자기 재상장을 급하게 맞아요. 해버리니까 네. 약간 이제 좀 단합을 했던 그 대표님들이 당황스럽죠. 황당한 거죠. 네.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위믹스 입장에서는 재상장을 또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빗썸이나 거기 못 팔아가지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개미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이 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 블록체인 쪽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협의가 되고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들이 이렇게 본인들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고들 하니까 일단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혼선이 많이 올 수밖에 많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혼란한 시장에 항상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닥사가 이제 결정한 사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무시가 됐다라고 닥사 측에서는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위믹스를 어떻게 또 손 쓰지 못하고 팔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상장 폐지 리스크 때문에 크게 손절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또 황당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또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환율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좋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환율은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제 첫 방송 나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계속 그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2월 1일 화면을 보시면 2월 8일 날 환율이 1248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하락세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290원에서 132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며칠 전에 CP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또한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게 되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게 돼요. 디커플링 형상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25K까지 돌파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부분 숏에 배팅을 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멘붕이 오신 분들이 지금 좀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환율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그런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투자할 때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1320원까지 이제 상승은 네. 가능할 수 있다고 네. 차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차트상으로는 지금 1290원에서 1300원이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네. 불금인데 네.
오늘 이제 그 마감을 하고 나스닥 지수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하고 월요일 다음 주에 좀 강하게 휩소가 좀 나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부터는 좀 그 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따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 드릴 건데요. 네. 삼각수렴을 만들 걸로 보고 있어요. 방향이 없는 좀 다음 주는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 상황들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환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꼭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또 국내 거래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할 지표일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는 25,100달러까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좀 돌파를 해줬는데 급격하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3,000달러 선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정말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렉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소신 있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예. 제가 처음에 여기 우리 팍스에 나온 첫 방송 때 그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네. 24K 가자 이제 외치셨고. 맞아요. 아, 기억하시는군요. 네. 아, 그럼요.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갈 거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25K를 갔습니다. 네, 갔죠.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4K 돌파를 하면 24,900에서 25,200이 계속 저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그 이상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때는 모릅니다. 네. 그때 당시의 파동은 제가 24,900에서 25,200까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야 이제 어저께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차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2002년 8월 15일 날 고점 단가가 25,200이었거든요. 일단 여기를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이걸 그렸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급락하라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찍어놨죠. 23,058. 예, 근데 오늘 급락을 하면서 50% 하락을 했어요. 상승분에요. 맞아요. 그래서 23,300 정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또 방송에서 아나운서님께서 추매를 해야겠다. 네. 하시다면 큰일 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지금은 익절할 타이밍입니다. 왜 추매를 하십니까? 네. 아, 네. 그래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심리가 있거든요. 네. 나만 빼고 막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어저께 또 저녁에 매수하신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저처럼 제가 진짜 추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아, 이제 오르는구나. 아, 이제 상승장이구나. 네. 근데 전문가님 말려주셨잖아요. 아, 네. 아직 사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래서 물량을 담지 않았던 게 참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릴 게 그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저점 매수, 그다음에 고점 매도를 하셔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는 매도하는 자리지 항상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정을 기다리셔야 돼요. 즉 오름이 있으면 반드시 내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저항 자리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25,200을 이제 돌파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수렴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또 리스크를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만 하더라도 아,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장이 연출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고 저의 월급을 또
담으려고 했었던 제가 그런 포지션을 딱 취했을 때 전문가님께서 아니 왜 남들이 익절해야 될 타이밍에 들어가냐라고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딱 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님의 이러한 솔루션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추가 매수 진행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매를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단 참으시고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물량을 더 담아내시는 방향으로 함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의견이 없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첫 방송 때도 네. 제가 하락 우파가 진행 중이라고 네,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환율이 네. 약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1300원을 돌파하고 다시 1400원까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을 만들다가 이제 하락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뉴욕 증시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움직임이 크진 않겠지만은 다음 주에 어떠한 연출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일정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I 시그널 매매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꼭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뭐 주식 시장에서도 요즘에 알고리즘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매매 일지도 오늘 좀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그 이제 AI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1,500불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익이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한 95만 원 정도 났어요. 얼마를 넣었을 때요? 170만 원 정도 든 넣었을 거죠. 때? 저희가 네. 1,500불로. 이건 실계좌예요. 근데 평균은 이제 5%에서 한 달에 30% 정도 수익률로 잡고 네. 있는데 이렇게 AI가 알아서 하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뭐 트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냈어요. 빨간색으로요.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진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분할로 해서 다 수익으로 하고 봇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안정형과 스마트형이 있는데 이 밑에 화면이 보이시잖아요. 스마트형은 이렇게 그 속도 빠르게 돌파할 때 이렇게 잡는 기법이고요.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해서 들어가는 기법을 저희가 알고리즘을 떠놨거든요. 그리고 2월 16일 날 또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녁에 매매를 했죠. 그래서 손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색은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AI에 좀 맡기기가 그렇다. 끝까지 저는 못 믿겠다 하신다면 이게 이제 그 2월 16일 날 그때 비트가 롱 슈팅 나올 때 또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월 16일 0시에 바이가 떴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흐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그 강향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러나 네. 내동 매매를 가끔씩 하시는데 이렇게 추세를 저희가 자동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바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25,200에서 정확히 이렇게 셀 신호가 나오면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섯 종목을 지원하고 네. 있어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리플,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아. 네.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입도 할 수 있고 청산도 할 수 있게 API 연동하시면 비트겟에 연동하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한테 노란 톡방에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동 매매를 좀 금지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AI에 맡긴다는 게 불안하시다면은 시그널 정도 파악하셔서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시그널 차트에서는 어떤 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숏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의 뇌동 매매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챗GPT도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긴 하지만 이러한 AI 시그널 매매 자체가 투자자분들에게 당연히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 전문가님이 또 제공을 해주시는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이오스 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 코인까지 여섯 가지 코인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방향성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아, 이렇게 또 저희가 잠깐 띄워드리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져다 대셔서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켜시면 됩니다. 가져다 대셔서 조그만 영어 링크 나오시면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알렉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또 어떠한 또 이점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잠깐 들어보고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요. 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파동은 던져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도 제가 저번 주에 분석에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항자리와 지지자리를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려요. 그러면은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로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 AI 쪽에 들어오고 싶다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이제 담당 매니저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한번 더 조정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켓캡 10총 역시도 1조 달러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세가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다음 주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